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라면이 가장 맛있을 때, 베스트 14가지 상황들! 어떤 때에 라면이 가장 맛있는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 상황, 다른 사람이 끓여줄 때. 뭐 형제, 남매, 동생이 네. 끓였을 때 뺏어먹고 싶죠. 남이 끓여줄 때가 그렇죠. 제일 맛있지. 맞아요. 두 번째 상황,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브런치로 먹을 때. 일어나서 바로 먹어준다. 네, 한 11시, 12시에 땡땡 부은 얼굴로 그 끓여먹는 라면. 세 번째, 산 정상에서 먹을 때. 겨울, 이렇게 좀 추울 때 보온병에다가 딱 물을 딱 따라서 냄새가 죽이죠. 이 냄새 느껴보세요, 지금. 네. 느껴지네. 네. 네 번째, 취해서 안주로 먹을 때.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 많이 할 텐데. 아, 맛있어. 맛있을 것 특히 같아. 취했을 때 짭이 짠 게 들어가면 네. 기가 막혀. 그 또 딴 게 아니라 또 딱 그 신라면 있잖아요. 그거에 소주. 다섯 번째, 겨울에 스키나 보드를 타다가 먹을 때. 아까 산 정상에서 먹는 것처럼 추운 날에 몸이 고되고 그렇죠. 힘들고 그럴 때 면발이랑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. 생각만 해도. 여섯 번째, 늦은 밤이나 새벽에 야식으로 먹을 때. 저는 야식으로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도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야식에 라면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그렇죠. 손쉽게 먹을 수 있죠. 네. 일곱 번째,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고 난 후에 먹는 라면. 특히 맛있지? 물놀이 하면 칼로리 소모가 많아서 그럼요. 굉장히 배가 고파지거든요. 그때 그 컵라면 딱 그렇죠. 하나. 여덟 번째, 여행 캠핑 가서 다 같이 끓여 먹는 라면. 이렇게 큰 솥에다가 막 열댓 개 넣고 맞아, 맞아. 같이 먹으면 맛있죠. 맛있죠. 아홉 번째, 술을 마신 다음 날 해장으로 끓여 먹을 때.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하얀 라면이 있었어요. 그게 술 먹고 난 다음 날 그렇게 맛있다요. 열 번째, 해외여행 나가서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. 저는 뭐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네네네. 나갈 때 친구들이 꼭 컵라면, 이렇게 조그만한 용기 네네네. 이렇게 많이 사서 나갔는데 저걸 왜 사갖고 나가나, 거기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치, 그치.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. 현미가 선택이었더라고요. 11번째, 훈련 가서 반합에 끓여 먹을 때. 반합이 뭔지 아나요? 그 이렇게 쇠통, 그렇죠. 도시락통. 군부대에서 쓰는 뭐 조리 도구라고 해야 되나? 네네네. 뭐 그런 건데 아마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. 남자분들은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훈련 가서 반합에 끓여 먹는 게 아, 전 아직도 못 잊어요. 아, 진짜 맛있어요? 진짜 맛있어요. 잊을 수가 없어, 지금도. 12번째, 진짜로 배고플 때. 네. 인정. 맞아, 인정. 맞아. 맞아, 배고플 때 라면은 또 맞아. 꿀맛이죠. 뭐 못 이겨. 13번째, 배에서 낚시하면서 먹을 때. 경험 있나요? 아니요, 낚시를 안 해봐서. 저는 있어요. 아, 그래요? 맛있어요? 예전에 쭈꾸미 낚시 갔을 때 네네네. 거기서 선장님이 끓여줬는데 바로 쭈꾸미랑 넣어서 먹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혀. 인정. 14번째, 마지막입니다. 항상! 맞아요. 항상! Always! 네. 라면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. 그렇죠. 항상 먹고 싶죠. 라면은 정말 맞아,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외에도 약간 여자분들 이렇게 자극적인 거 땡길 때가 있잖아요. 그때는 이 라면 하나 먹으면 그게 좀 많이 충족이 돼요. 그 국물도 그렇고 좀 자극적이잖아요. 그럴 때 라면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때 먹으면 진짜 맛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한번 달아봐 주세요.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